안녕하세요. 만투 만투. 언니, 제가 이번에 5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을 찾아서 서울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. 2년 뒤 결혼을 약속한 4년 사귄 남자친구와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직장이 서울이거든요. 같이 지내게 되는 데 있어서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, 개인의 시간은 무조건 만드세요. 개인의 시간은 무조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저도 유서방이랑 지금 4년째 살고 있는데 사람이 약간 그거예요.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내 남자고 아무리 내 여자여도 나만의 시간은 꼭 있어야 돼요. 근데 이래야지 나중에 더 오래된 그 연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깊게 또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야. 개인적인 시간은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.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, 두 번째가 뭐냐면은 비상금은 항시 있어야 돼요.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남자친구가 뭐 같이 뭐 사랑하고 뭐하고 뭐 그럴 일이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. 그래서 나는 그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, 아무리 좋고 아무리 진짜 둘이 못 죽고 못 살아도 개인의 시간을 조금 두시고, 두 번째, 본인이 약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래도 본인의 이런 독립적인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. 왜냐면은 이게 그래요. 동거를 하다가요 누군가가 뭐 금전적으로 더 내고 누군가가 금전적으로 뭐 있고 이러잖아. 그러면은 이게 저도 주변 케이스에서 많이 본 케이스가 나중에 연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갑을관계처럼 돼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. 물론 그렇다고 뭐 남자친구한테 뭐 무슨 숨겨라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 돈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, 왜냐면은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또 개인 시간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, 그 두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네네. 누나, 나 듣는 소리로는 잘생겨졌다 하는데 행복하지만 겁이 많이 나요. 물거품처럼 떠날까 하는 걱정보단 진짜 내가 잘생겨진 건가?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얻으려고 저렇게 말을 하지? 나는 못생겼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? 지금이랑 뚱뚱했을 때랑 같은 사람인지 모르는 제 다가오는 게 역겹고 힘들어요. 지금 바뀐 모습을 못 알아보는지 힘든 나날이에요.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, 냉정하게. 네가 너무 베베 꼬였어. 내가 봤을 때는 즐겨. 네가 한마디로 본 거야. 메리카노가 살이 쪄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면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잘생겨졌다, 또는 그 과거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생기셨어요, 굉장히 뭐 몸도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거를 베베 꼴 필요가 없어. 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살을 뺀 거는 아니야? 근데 왜 다 이뤘는데 왜 거기서 또 베베 꼬아나? 그러면은 너는 한도 끝도 없어. 이제 살 빼놨는데 그 베베 꼬이는 그걸로 또 뭐를 할 건데? 아니, 네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네가 노력을 한 거고 과정을 겪고 온 거야. 근데 내가 노력을 했고 진짜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놨는데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을 뭐야?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한도 끝도 없어져. 너만 피곤해져. 너가 너 죽이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베베 꼴 필요 없다고 생각해. 즐겨. 진짜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먹고 내가 정말 주먹 꽉 쥐고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. 그래, 나는 이런 소리 들어도 돼. 또 어때? 좀 즐겨. 누릴 수 있는 거야. 왜 그 누릴 수 있는 거를 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? 즐겨. 나 좀 즐기겠다. 몰랐니? 이러고. 내가 파묻혀서 그렇지. 몰랐니? 이러고. 뚱뚱했을 때 쳐다보듯 욕하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다가와서 무서워요. 즐겨. 나도 방송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랬어. 내 지인들이. 얘 무슨 방송이야? 무슨 개나소나 방송하니? 얘 니가 뭘 잘해요 저 방송을 해. 얘 그냥 어차피 망해요. 그냥 가게 나와.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았어.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알아? 역시 성공할 줄 알았다면서. 방송 잘 될 줄 알았다면서. 그리고 어디 가서 나 풍자랑 옛날에 같이 일했잖아. 나 풍자랑 친하잖아. 다 그래. 나도 처음에는 기가 찼어. 똥파리가 꼬이는구나. 근데 그것도 나중에 즐겨야 돼. 어쩔 수가 없어. 내 위치가 그만큼 올라간 거야. 즐겨. 난 지금도 즐겨 그런 거를. 누군가가 풍자야 너 잘 될 줄 알았어. 언제부터? 내 풍자랑 친구잖아. 난 좋은 친구 둔 적도 없어. 그냥 아는 사람이지. 진짜 친한 사람들은 나랑 아는 사이라고도 얘기를 안 해. 왜냐면은 나랑 아는 사이라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사람 귀찮게 하니까 얘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.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지. 네가 정말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만큼 나도 많이 변했구나. 내가 이렇게 너한테 대접을 받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빌빌 빌 정도로 내가 성공을 했구나.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구나. 그냥 그렇게 즐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.